동명사 1차 시험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번 I'm sorry for ABCD 중에 뭐? D죠. Being late for the class겠죠. I'm sorry for being late for the class. 그 다음에 Helen minds ABCD 중에 landing her pants 겠죠. 맞습니까? 뭐 힌트는 hold도 있죠. 그 다음에 she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그렇죠. 그 다음에 my brother finished washing the car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종류인 거 1번하고 똑같은 건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인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건 1, 2, 3, 4 중에 몇 번? 3번이죠. 그쵸?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쵸? 그러면 1번에다 뭐에다 밑줄 치면 되겠어? 그쵸? 그러면 3번엔 뭐에 밑줄 치면 되겠어? 그쵸.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2번하고 똑같은 거 있습니까? 2번하고 똑같은 거. 그렇죠. 똑같죠, 둘이. 그렇죠? 그럼 2번에 뭐에 밑줄 칠래? 그렇죠. minds에 밑줄 치면 되겠죠. 그러면 4번에는 뭐에 밑줄 칠래? finished에 밑줄 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2번, 4번 먼저 얘기하면 얘들의 품사는 하다시 동사죠. 그렇죠? 근데 동사인데 뭐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동 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헬렌은 뭐 한다? 헬렌은 뭐 한다? 싫어한다. Lending her pants, 하? 는 것을 그녀의 펜을 빌려주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뜻이고요. 마인드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to lend로 바꿔 쓸수 없죠. 그 다음에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이죠. like처럼이 아니죠. 둘다올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washing the car. my brother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washing the c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finish죠. what did he finish.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러면 finish에 목적어로서 동사 wash the car가 오고 싶으면 to wash는 안 되고 washing밖에 안 된다. 똑같죠? lending her pants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mind죠? 그렇죠? 무엇을 싫어하니?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다. 그러면 mind란 녀석은 목적어로서 동사의 형태는 ing 형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에 있는 for하고 in의 공통점 둘다 뭐다? 그렇죠.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어 마찬가지. 뭐만 가질 수 있다? ing 형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죄송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뭐한것 때문에? 수업에 지각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being late for the class란 대답 듣고 싶어.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being late for the class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are you sorry for? What are you sorry for? 무엇 때문에 너는 미안하니? 그러면 for what은 내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For i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그렇죠. Why are you sorry 하고 똑같죠. 왜 미안하니? Why are you sorry? I'm sorry for being late for the class. 자, 이거 특히 이거 be를 being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학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레이팅 이딴 거 없죠. 레이팅 이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고 싶으면 be가 왔는데 거기에다가 전치사의 목적어 하려니까 be에다 ing 붙이고 싶으면 being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 관심 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interested in이죠. what is she interested in.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s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다 똑같죠 지금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what is she interested in? she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별 보는 것. 그녀의 펜 빌려준 것을 싫어한다. 세차하 는 것을 끝마쳤다. 뭐야 수업에 지각하 는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겉이란 동명사들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엔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1번. 그래서 수미생활할 때 케이트. 그렇죠. Kate wants to meet me at the cafeteria.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강이. Sam finished writing on email.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3번. 맘에 나이? 오케이. 그렇죠. 수미 저녁 못 먹었죠. Mom and I enjoy cooking for our family. 이거 같다. 그래서 4번. 와, the rest got.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푸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잘 가르쳤고 또 여러분도 잘 익힌 거 같네요. Want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Kate는 원한다. 그럼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다음에 쌤은 저 전부 다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할래요? 위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she로 바꿔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es she want? 그렇죠. What does she want? Kate wants it. 할수 있겠죠.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나를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이죠. 구내식당에서 만나는 것을 원합니다. 다 똑같죠? What did Sam finish? Sam finished writing an email. Sam은 끝마쳤습니다. 무엇을 끝마쳤다? 이메일 쓰는 것을. 엄마와 나는 즐깁니다. 무엇을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enjoy? We enjoy cooking for our family. 마찬가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id she decide? 무엇을 결정했니? To buy the red skirt 하는 것을. 빨간 치마 사는 것을 결정했다.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녀석을 얘기하면 그게 to도면 to고요. 원에 얘기했을 때 do이면 do인 얘기해주세요. 이해했습니까? 쉬운 것부터 갈게요. wish. wish to do wish이니? wish to do죠? hope. hope to do죠? 그 다음에 plan to do죠? 그쵸? 그 다음에 avoid doing. 그쵸? 그 다음에 like. To do doing 다 되죠. 그쵸? 그 다음에 practice doing. 그니까 keep continue to do doing. continue 둘다 되죠. 자, 목적으로서 to do냐 doing이냐 둘다 와도 되느냐 또는 뭔가 왔을 때 뜻이 달라지냐 이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want처럼 하는 녀석, enjoy처럼 하는 녀석, 그다음에 like처럼 하는 녀석, 그래서 try처럼 하는 녀석. 총네 가지 대표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C. 문장의 뜻이 같게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뭐 뻔하죠. 여기 왜 하필이면 like일까? 왜 하필이면 big이니까? 왜 하필이면 love일까? 이거. 저 여기 빠진 거 4번 문제는 뭐 놓고 낼래? start. 그렇죠. start고 이 종목이고. 그다음에 5번 문제는 뭐 놓고 놓을까? 그렇죠. 헤이트가 있죠. 6번 문제는 뭐 할까? 그렇죠. 컨티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like, begin, love, start, hate, continue의 공통점은 둘다 와도 뜻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고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똑같이 was, 그렇죠. 목적어다. to work. 그다음에 얘는 이번엔 to write 했으니까 이게 다 writing이죠. 그래서 그는 좋아한다. 기타 연주하는 것을. 민호는 시작한다. 서점에서 일하는 것을. 나의 고모님은 정말 엄청 좋아하신다. 영어로 편지 쓰.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고모님 모습이네요. 영어로 막 편지 써가고 말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수민이 여기서 많이 틀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번. My hobby is collect leaves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취미는 나뭇잎 싸기를. 내 취미는 나뭇잎 싸기를. 내 취미는 나뭇잎 싸기를.
아무나. 그렇죠. 내 취미는 나무 잎사귀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답몇 개?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collect를 뭐로 하거나 to collect 하거나 또는 collecting 둘다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to를 넣으면 될것 같고요. to를 넣는 게 무슨 어 역할하고 있습니까? 내 취미는 나뭇잎 싸기 수집하는 것이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 얘는 보어고, 보어인 경우에는 투두를 써도 되고 두잉을 써도 되고 두뭘 써도 상관은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2번 무슨 얘기하고 싶냐? 수진이가 뭐 한, 세진이가 뭐 한대요? 싫어한대요. 그렇죠. 무엇을 시금치와 당근 먹는 것을 싫어한대죠. 그렇죠. 그럼 어디가 잘못됐죠? 2잇이 틀렸죠? 2잇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1잉으로 고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처럼? 이쪽이처럼 2잉만 목적으로 가지니까 세진, 마인즈, 1잉, 스피니치 앤 캐럿. 세진이는 시금치와 당근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음, 3번. Writing fantasy novels are not difficult. 뭔 소리예요? 판타지 소설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판타지 소설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죠? 가 틀렸습니까? 그럼 R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얘를 R로 E로 붙여야 됩니까? 왜 그렇죠? 오케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건 뭐야 판타지 소설이 어렵지 않다야 판타지 소설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야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it are not difficult예요. it is not difficult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동명사 주어는 다시 말해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됐는 경우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선생님, novels 이거 복수잖아요. 자, 이 말은 novels are not difficult가 아니고 writing novels is not difficult입니다. 그렇습니까? 소설, 판타지 소설이 어렵지 않다 가지고 판타지 소설 쓰는 행동, 다시 말해 그것들은이 아니고 그것은 어렵지 않다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뭐 했답니까? he가 left 했다네요. 그렇죠. 무엇을 left 했답니까? the room을 left 했답니다. 그렇죠? without saying a word.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죠. 한마디 말없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for나 in 같은 without이나 for나 in의 공통점 전치사죠. 그렇죠? 그럼 어디가 틀렸습니까? say가 틀렸죠. say를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saying으로 붙여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하면 선생님 자꾸 얘기할 거냐? 이 표현을 보고 without doing이라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without doing. without doing의 뜻은 뭐다? 뭐뭐 하지 않고서. 그렇습니까? without doing. 해석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읽기에서. without doing. 뭐뭐 없이. 그래서 한마디 말 없이가 뭐다? 한마디 말도 없이 saying a word. 그렇습니까? 전치사 뒤에 줘. 한마디 말하다 없이가 아니고 한마디 말하는 것 없이 without it이 돼야 되겠죠. without it. 그것 없이. 한마디 말하는 것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떠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각각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낙엽을 모으다가 나의 취미다가 아니고 낙엽 모으다를 낙엽 모으는 것 만들어야 되고 보호니까 둘다 된다. 이 형태 둘다 된다. 마인드는 인조이처럼 doing만 목적으로 하지 to it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는 단수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뭐 없이는 without doing이다. 어떤 행동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이 하지 without 동사원형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는 칼질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아침 일찍 일어나 눈 것은 어떻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is not easy. 그러면 이거는 getting을 to get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is not easy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좋아하지 않죠.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not easy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는 무슨 주어, 무슨 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쓴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샘과 탐은 어떻게 갑자기 무엇을 달리 문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쵸? 그러면 답은 여기 쓸 단어는 몇 개? 두 개죠. 뭐 할래? S로 시작하는 걸로 할래? 딴 걸로 시작하는 걸로 할래? B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쵸? 그래서 누가 뭐 했다? Sam and Tom suddenly began 또는 started 한두 칸이네? To run. 왜? Begin은 누구처럼? Begin은 누구처럼? Start나 Like처럼 여기에 to run 대신에 뭘 써도 된다? Running 해도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 둘다 된다. 성격이 좋다. 맞습니까? 근데 칸이 두 칸이니까 여기 답은 to run이겠죠. Begin to run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 그다음 누구는 내가 아지 맥스는 무엇을 모욕하는 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시제는 그쵸? 그럼 마이 퍼피 맥스 라이크스 칸이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칸이 세칸 남았으니까 뭐? 그쵸? Taking a bath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도 된다? To take a bath 해도 된다. Like 하고 begin이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무엇은 이 제일 앞에 보이네요. 무엇은 하는 것은 한번 길어봤자 그것은 재밌다죠. 그것은 재밌다. 그것은 재밌다. It is interesting. It 원래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Playing baseball with friends 하면 되겠죠. Playing baseball with Friends 이거 빠졌네. 오케이. 그래서 Friends 보고 Friends 복수니까 여기에 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친구들이 재밌다가 아니고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 그것들이 아니고 그것은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Playing baseball with friends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무엇을 틀렸었는지 기억 나십니까? 새롭게도 배운 것들이 있죠? 알겠습니까? 2차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목을 그럼 바꿔야 되겠지? 얘는 왜 이렇게 눈 뜰까? 프로그램 버그인가? 동명사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투부정사도 중요하고 동명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뭐 문장의 형식도 중요하고 앞으로 하게 될 현재 완료 시제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관계사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비해 주시고요. 수업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네, 포커스 70에 문제 풀 차례 맞죠? 그래서 포커스 70은 삼형식 문장에 대한 거였습니다. 삼형식의 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뭐가 삼형식이었죠?
주어 동사 부호 너무 어려운 말 아니야? 주어 동사 부호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수학 가르치는 것 같은데? 주어 동사 부호를 다른 얘기하면 누가 어떻다라는 문장 또는 누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었죠.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는 문장은 모동식이었다 이형식이다. 그리고 어떤이 어떻다 됐을 때 형용사 부호, 것이 것이다 됐을 때는 명사보호라고 했고 그건 이형식이었고 그럼 차형식은 뭐였더라?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게 설명식이었죠. 그러니까 난 좋아한다 I like 그렇죠? 그 다음에 you가 오겠죠. you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o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play soccer. to play socc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뒤에 홈이나 왓에 대한 대답이 와서 목적어가 그 녀석은 홈이나 왓에 대한 대답은 무슨 목적어라고 한다 했죠? 목적어가 몇 개 있는 문장? 한 개 있는 문장. 그럼 여기에 있는 목적어를 찾아서 밑줄을 보라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끊어있게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끊어있게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를 찾아서 밑줄을 보라는 얘기는 뭐 하란 얘기하고 똑같다? 끊어있게 한 다음에 누가 뭐 한다 찾은 다음에 누가 뭐 한다 뒤에 있는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밑줄을 누으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1번 We played football in the park.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We played 한대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what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니까? 그러니까 we가 play 했습니다. 무엇을 play 했다? 축구를 어디서? In the park. 그쵸? 그래서 풋볼은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n the park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는 뭐? 족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좀 이따가 뭐라고 할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할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몇 개니까 몇 형식이다 이런 얘기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Mr. Smith repaired the bike네요. 누가 뭐 했대요? repaired 했대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what이 있죠. 무엇을 그 자전거를 했습니까? 그래서 the bike가 목적어죠. the bike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Julie visited her grandparents죠. 그쵸? 누가 뭐 했대요? 줄리가 방문했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where입니까 그게? 품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려면 to her grandparents 이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visited, visit Korea야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죠. visit 뒤에 where가 옵니까? what이 옵니까? what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visit은 그걸 보고 뭐 학교에서는 타동사다 이렇게 설명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다. 자 여기에 visited가 아니고 여기에 좀 있다가 visited가 아니고 went였으면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visited에서 went가 와도 전달하는 의미는 똑같죠. 근데 went가 왔을 때는 뭔가를 더 써줘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몇 형식으로 바뀌는지 됐습니까? 그럼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I decided to take computer lessons 라고 되어있네요. 누가 뭐 했대요? 아 참 그러니까 목적어는 her grandparents가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죠. 그 다음에 her grandparent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도 생각해주시고요. I decided to take computer lessons. 누가 뭐 했대요? I가 decided 했대죠. 내가 결정했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끝까지죠. 그쵸? 그래서 to take computer lessons가 이 문장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take computer lesson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됐습니까? 그 다음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에 대해서 창문 열지 마라! 창문 열지 마라! 라는 대답은 뭐다? Yes. 그쵸? Yes, no입니까? Yeah. Yes, I would죠, 그렇죠? Yes, I would. Yes, I would 뒤에 생략된 말. Yes, I would.
그렇죠. Yes, I would mind. 이시죠. 그럼 Yes, I would mind가 뭔 뜻이에요? 그래, 나는 뭐 할 거다? 싫어할 거다. 그러니까 창문 열지 마라. 됐습니까? 아, 선생님이 이걸 오프닝으로 착각하고 문제를 냈군요. 자, 지금 설명한 건 이게 오프닝일 때 얘기입니다.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하면 너는 창문 여는 게 싫겠니고요. 그러면 창문 열지 마라 라는 얘기는 Yes, I would mind opening it. 창문 여는 것이 뭐한다? 싫어한다. 지금은 닫는 게 싫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누구는 뭐하니? 너는 싫어하니? 무엇을? Closing the window 하? 무엇을?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이면 됨이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또 공통점이 보입니까? 자, 그러면 얘는 명사야, 투부정사구야, 동명사구야? 그렇죠. 명사가 뭐 할 수 있다? 명사가 무슨 할 수 있다? 목적어 될 수 있다. 그럼 얘는 뭐야? 명사야, 투부정사구야, 동명사구야? 명사가 목적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명사야, 투부정사구야, 동명사구야? 명사, 명사 목적어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투부정사구죠. 투부정사의 명형부.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니까 무슨 어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그럼 얘는 투부정사구가 아니고 이번에는 동, 명사구조, 동명사구도 뭐 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일단 얘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Julie visited her grandparents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went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Julie가 뭐 했다? Julie가 뭐 했다? 그렇죠. went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야 돼요? To. To her grandparents 이렇게 해야죠. 그럼 이건 몇 형식이야? 일단 누가 뭐 했다 찾으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다? 줄리가 went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건 몇 형식입니까? 1형식입니다. 뭐가 형식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래? 예를 보고 학교에서 자꾸 그래요. 예를 보고는 자동사다.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예를 보고는 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수민이 학교에서 들어봤어? 못 들어봤습니까? 잘,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언제 되면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중2나 중3 되면 얘기하니까 미리 들어놓으면 되겠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 가질 수 없으면 자동사라 하는데 when? 왜 다른 얘기라고 go 뒤에는 where 가고요, visit 뒤에는 what이나 who이 온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풋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id you play in the park? 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What did he repair? 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는데 Whom did Julie visi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What did you decid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 건 좀 이상하다. 어쨌든 뭐 그냥 물어보면 What would you mind? 됐습니까? 뭔가 공통점들이 다 있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추가로 낸 거에 보면 다음 중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한 적 낸 적 있어. 온라인 시험에 I want 뒤에 to go there 올 수 있습니까? I want to go there 됩니까? I want going there 됩니까? I want the house 됩니까? 되죠? 그쵸? 왜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뜻이니까 To go there 당연히 되죠? 그쵸? 거기에 가는 것 그러니까 얘는 to 부정사인데 want만 왔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쓸 수가 있어. 얘는 동명사구인데 want에 대한 대답을 쓸 수가 없어. 얘는 뭐니까 목적어가 된다? 그쵸. 명사니까 목적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I want to buy the house 이 표현 됩니까?
4번 표현 want 뒤에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십니까? 난 그걸 원해. 이거는 난 그 집을 원해. 이거는 뭐 그 집 사 이런 것을 원해. 둘 다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라는 게 종류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to do도 목적어 될 수 있고 doing도 목적어 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it이나 them이나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he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hi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목적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르게 해석하라네요. 그쵸? 네, 그래서 먼저 질문했는 거, 여기에 to buy 대신에 buying 쓸 수 있습니까? 네? to 아니요. buy 대신에 buying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당연하죠. want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some sugar는 a few sugar입니까? a little sugar입니까? a little sugar입니다. 그쵸? a few는 안 되죠. 왜?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urfing 대신에 to surf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enjoy고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이거 아주 끊어있게 하라는 거죠. 해석하는 얘기. 누가 뭐 한대요? 모든 여자아이들이 좋아하죠. 무엇을? 음악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명사로서 it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할 수 있는 거죠. every 뒤에는 반드시 그렇죠. every하고 it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every나 it 뒤에는 셀 수 있어야 되고 또 단수로 해야 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뜻은 모든 소녀들이지만 they가 아니고 she likes music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수 취급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 누가 뭐 한답니까? she가 원치 하죠? 원하죠? 무엇을? 설탕을 조금 사? 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와 동시에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 예. 또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거랑 똑같아? what does she want에 대한 대답이다. want니까 to만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가 뭐 한다? 즐기죠? 무엇을 즐깁니까? 인터넷. 서핑하? 뭐 암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enjoys가 아니고 my brother is surfing the internet 하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my brother is surfing the internet 하면 나의 little brother가 인터넷 서핑하?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그때를 보고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했을 때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 그때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무엇을 즐깁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enjoy니까 to surf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enjoy는 doing만 좋아하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그러니까 지금 몇 형식 문장 하고 있죠? 몇 형식 문장? 3형식 문장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전부 계속해서 한 개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부분 전부 다 목적어 한 개고 한 가지 딱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 그거는 A의 1번이었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은 들어있지만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지만 where에 대한 대답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렇죠. where 말고 또 있죠. 뭐에 대한 대답들 when, where, how, why 무슨 시들? 그렇죠. 부사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이건 육하원칙이라는 그 문법이죠. 이걸로 수업을 했고 끊어있게 계속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이라는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형식이니 그랬을 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다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만 잔뜩 들어있으면 그건 1형식. 그 다음에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땐 2형식.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것이다 되면 2형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한 개 있으면 3형식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C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ite 씨는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Mr. White always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Mr. White always helps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앞만 길어봤자 귀찮으니까 히고, 얘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근데 미리 안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om does he help죠? Whom does he help? 누구를 도와주니? 나를 도와주니?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몇 개? 한 개. 그래서 몇 형식? 3형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케빈이 끝마쳤습니다. 케빈 finished. 무엇을? washing입니까? to washing입니까? washing입니까? washing the car for his father. 끊어있게 해보면 케빈이 뭐 했습니까? finish 됐습니다. 무엇을? washing the car 한 것을. 왜? for his father. 그의 아빠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이게 whom에 대한 대답인가? 이게 있는데? where. where입니까, 이게? for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for whom. 줄이면 뭡니까? why. 그렇죠. 왜죠, 왜. 왜 세차하는 것을 끝내니? 그의 아빠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그의 아빠를 위해서. 그래서 for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다? 어찌시고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안 주죠. 여기에 누가 뭐 한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한 개 있죠. 그래서 3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무슨 시제에 결정한 것 같아요? 과거죠. 그럼 그녀가 과거에 결정했다. She decided to buy a new computer. 됐습니까? 그래서 to buy a new computer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거니까 what did she decide? 그러면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buy의 형태만을 이 세 동으로 만들어주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만듭니다. 됐습니까? buying으로 쓸 수가 없죠. like 같지 않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펄은 청소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어디를입니까? 무엇을입니까? 그래서 시제는? 그래서 펄이 뭐한다? 펄? Cleans what? The bedroom. 안 되겠죠. What cleans the bedroom? 이래다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clean? What does he clean? 그래서 is로 바꿔 쓸 수 있는 명사가 목적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새들이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란 말을 붙여줘야 돼. 어떤 특정 모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the birds가 뭐 했다? began 했다. 무엇을 단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뭐 해도 되고 to sing 해도 되고 singing 해도 되겠죠. begin이니까 누구 같은 begin이니까 like나 start, continue, hate, love 같은 like 종족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they begin? what did they begin?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s이다. 이 경우에는 명사가 아니고 뭐가 뭐 됐으니까 동사가 what에 대한 대답 되려니까 뭘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또는 ing 문의 한 가지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입니다. 사형식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사형식 문장은 모든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좌지우지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모두 다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자동사면 1형식이나 2형식, 타동사는 최소 5형식. 근데 타동사인데 거기에 무슨 동사까지 되면 수형까지 되면 사형식의 특징은 누가 뭐 한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과 whom에 대한 대답과 whom에 대한 대답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whom에 대한 대답을 해석을 누구에게라고 해석하는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이라고 해석하는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 이상하다. 직접적인 게 더 뒤로 가 있네? 그쵸? 원래 직접적인 게 더 멀리 가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어서
깎아야 나머지 그래서 매장식을 매장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사명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홈에 대한 대답은 뭘 달고 기록한다? 전시사에 달고 기록하는데 툴을 달아내는 거, 폼을 달아내는 거, 폼을 달아내는 거 누가 폼을 달고 누가 툴을 달고 누가 오브를 달는지 72에서 다루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그냥 홈 다음 왓이 오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희가 히가 쇼업도 했죠. 그 다음에 전치사 없죠. 그렇죠? 전치사가 없으니까 훔 올 차례입니까? 왓 올 차례입니까? 훔. 훔에 대한 대답 뭐? her. 그 다음 왓에 대한 대답 뭐? a man. 훔도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쇼는 누구처럼? 쇼는 지금 묻는 게 to 쓰냐, for 쓰냐, of 쓰냐 이 질문 한 거죠? 쇼는 누구처럼? 쇼는 누구처럼? give처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map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he showed her a map. 그는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whom에게? her에게? what? 무엇을? a map을. 그는 그녀에게 지도를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일 것 같아요. 뻔하게 주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하나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위가 메이드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훔에 대한 대답이죠. 훔에 대한 대답 뭐 제리. 계속 얘기합니다. 사형식은 누가 뭐 했다. 다음에 whom이 오고 what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 해주다. 이런 얘기죠. 제리에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 뭐? many toys. 그렇죠. many toys죠. 그래서 우리가 제리에게 많은 장난감들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make는 누구처럼이니까 many toy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될지. 그때는 여기에 뭘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될 수 없는 형태가 있죠. 3번은 누가 주어가 될 수 없는 형태입니까? 니가.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케이티가 뭐 했다? 톨드 했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훔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고집도 쓰다. 그래서 훔 미. 그 다음 왓에 대한 대답이죠. what? A lie죠. 그럼 여기에 lie의 뜻은? 거짓말. 아, 그렇죠. 하나의 거짓말 하다군요. lie는 거짓말 하다도 되고, lie의 여러 가지 뜻을 세 가지 뜻 선생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거짓말이죠. He told me a lie. KT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죠. 그러면 a lie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미란 대답 듣고 싶다. 얘는 뭐 제리란 대답 듣고 싶다. 호란 대답 듣고 싶다. 좀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얘들을 주로 하는 이유는 얘들을 물어볼 때는 여기에 뭘 넣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럼 텔은 누구처럼인지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리너가 뭐든가요? 그렇죠. 외국인이죠. 외국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딕셔너리 뭐든가요? 사전이죠. 그럼 다시 4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주어를 할 수 없는 형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뭡니까? 오케이. 주어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내용상 딱 보니까. 그래서 무슨 문? 무슨 문? 여기 앞으로 쓰게 될 문장은 명령문이죠. 그렇죠? 명령문의 특징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해주세요부터 시작하는 거고 뭐 해주세요? 기부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훔.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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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what? a glass of water. give me a glass of water죠. 습니까? Give me a glass of water.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glass of water를 먼저 쓰고 싶다. 됐습니까? 그럼 뭔 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같은 경우에 주어를 할수 없는 형태가 보이죠. 누가 주어를 못합니까? 어스가 못되죠. 그러면 주어는 이 중에 그래서 더 포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그렇죠. 더 포리너가 뭐 했다? S 그때 했죠. 그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us.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 뭐? 그렇죠. 무엇을? Some questions. The foreigner asked us some question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questions란 대답 듣고 싶어. us란 대답 듣고 싶어. 뭐 the foreigner란 대답 듣고 싶어.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6번도 주어를 못하는 형태가 보이죠? 그렇죠. 미가 안 해줘. 그럼 주어는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누가 뭐 했다? My friend가 뭐 했다? Both 했다. 뭐에 대한 대답? Whom? Me. What? A dictionary. 그래서 나의 친구가 사줬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사전을.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연달아 나오니까 그래서 사형식이다. 나머지도 다 똑같고. 됐습니까? 그래서 A dictionary란 대답 듣고 싶어. 뭐 Me란 대답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we should show, he showed her a map. 그녀에게 지도를 보였다. 그럼 a map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뭐라고 물을래? What? 이 속에 뭐 들어있다고 빼야죠. What did he show on her to her? What did he show to her? 그래서 show는 누구처럼? give처럼 give AB를 give B to A로 바꿔 쓰는 전치사 뭘 쓴다? to를 쓴다. What did he show to her?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He showed her a map. 그럼 이번에는 he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her란 대답 듣고 싶을 때 이번에 여기 전치사 넣겠어? 안 넣겠어? 당연히 안 넣죠. 그래서 허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hom이죠. whom did he show a map? 누구에게 지도를 보여줬니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many toys라는 대답 듣고 싶어. many toys라는 대답. 아니, 그리고 h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o showed her a map? 이 되겠죠. 누가 그녀에게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바뀌지 않죠. Who showed her a map? He showed her a map. 그러니까 he did 이렇게 대답할 수, 줄여서 대답할 수 있겠죠. Who showed her a map? He did. 누가 했어? 나 이번엔 many toy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id you make for Jerry? 그렇죠. Make는 뭐 쓴다? for를 써서 뒤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what did you make for Jerry? Jerry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었니가 되는 거죠. 뭐 Jer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 전치사 넣는다 안 넣는다. 그래서 whom did you make many toys? 누구에게 많은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나요? for Jerry. Jerry를 위해서. 나머지도 똑같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면 여기에 전치사 뭐 붙여야 된다? 뭡니? 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what did she tell to you? What did she tell to you? 그녀가 너에게 무슨 말했니? 거짓말을 말했어. 그러면 얘는 뻔하죠. Give a glass of water. 뭡니? To me죠. Give는 to 쓰죠. Give a glass of water to me. 나에게 물한잔 주세요. 그 다음에 ask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갔을 때 여기에 전치사 뭐 쓴다? for 그래서 뭐 쓴다? of 쓰죠. of. ask는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묻던데 ask b of a를 쓴다 했죠. The foreigner asked some questions of us. 우리들에게. 좋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ask 뒤에는 쭉 뒤에 봤더니 of가 와야 된다가 아니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앞에 of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ask 뒤에 왜 to가 왔지? ask 뒤에 to가 올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ask 뒤에 to 올 일이 이렇게 만드면 되겠죠. I ask to 자, 시컨 에스크 뒤에 오브 왜 와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 주고 다음에 어떤 애들이 이거 선생님 투가 아니고 이거 오브로 바꿔야 돼요. 왜 에스크인데 왜 투가 옵니까? 이거 기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보야, 여기 왜 오브가 오냐 이 바보야. 이거 투 맞지? 여기에 투는 뭔 뜻입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야? 역으로 가는 길. 와, 이 투는 질문을 받는 대상이 역입니까? 역한테 여가 여가 길을 알려줘라고 물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질문 받은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이죠. 이게 뒤로 갈때역 앞에다 뭘 붙여야 된단 말입니까? I asked the way to the station of them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요 동사야. 그렇습니까? 받는 대상 앞에 써야 되는 전사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칼질하겠네요. 그렇죠? 이 1, 2, 3, 4, 5 문장의 공통점, 1, 2, 3, 4, 5 전부 다 문장 안에 뭐에 대한 대답과 뭐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겠어? 지금 묘정식 하고 있으니까, 사형식 하고 있으니까 1, 2, 3, 4, 5 전부 다 끊어있게 해보면 다 뭐, whom과 what이 다 들어있죠. 누가, she가, whom에게, Bob에게, what, 엽서를 뭐 했다? 보냈다. 시제가 과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She가 sent죠 이 친구가 sent 이거 또 해야 되는 모양이고 어? She가 sent 했다. 그다음 지금 몇 형식 하고 있으니까 whom 올 차례야, what 올 차례야, whom, Bob, what, a postcard. 그러면 send는 a postcard를 앞으로 당겼을 때 Bob한테다가 뭐 붙여줘요? 뭐 붙여줍니까? To 붙여주죠. She sent a postcard to Bob. 됐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야.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들 하시죠, 여러분들. 그쵸? 지금 익히세요. 그 다음, 누가? 나의 삼촌이 whom? What? 뭐 했다? 사주셨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y uncle이 뭐 했다? 시제 과거라고 시켜 얘기해놓고 Bought 했죠? Whom? Me. What? A new computer. 이거 드렸으면 되겠죠. My uncle bought me a new computer. 그러면 a new computer를 땡기고 싶으면 My uncle bought a new computer for me? For me죠. 그러니까 돈 드니까. 그렇죠? 돈 드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에 사줬어? 아니면 그냥 나한테 휙 던져준 거야? 나를 위하는 마음에 사줬어? 돈 들잖아? 그쵸? 나를 위해서 사준 거죠. For me죠. 보내는 거, 나를 위해서 보내준 거 같아? 휙 던져준 거 같아? 휙 던져준 거 같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내줬다는 얘기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send는 to 쓰는 이유로 그냥 제 나름대로 지어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건 별로 힘이 안 드나 봐요. 근데 사주는 건 돈 들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줬겠죠. 그러니까 4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시제는 뭘 것 같아요? 미래죠. 그래서 누가? 나는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이 시계를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난 줄 거야. 미래 시제라고 내가 괜히 얘기했나요? I will give whom, her, what, his watch. 나는 그녀에게 이 시계를 줄 것이다. 그러면 this watch 땡기면 뭔 her? To her죠. give니까 I will give this watch to her. 그렇습니까? 다음 누가? 나는 whom? 한손에게 what? 편지를 뭐 했다? 건네주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가 건네주었습니다. He 숙제 안 하니까 저러고 있죠. He 과거라며 He handed whom
몇 번째 나온 소녀예요?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 걸? A girl. What? The letter. The letter. He handed a girl to the letter. 아, the letter. A girl에게, whom에게, a girl에게, what을, the letter. 그러면 the letter를 여기 땡기면 뭐 a girl? 당연히 to a girl이겠죠. He handed the letter to a girl. 그래서 hand는 누구처럼? give처럼 전치사 to를 사용한다. He handed the letter to a girl. 어떤 소녀에게? To a girl. To a girl은 why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냥 준 거니까. 힘들었어? 안 들었어? 힘 안 들었는 모양이죠. 뭔가 누가 그들은 훔에게 미에게 무엇을 더 트루트를 뭐 해주었다? 말해주었다. 자 여기서 좀 이따가 이제 말하다 라는 동사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제는 그래서 데이가 뭐 했대요?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 텔입니다. 데이 told whom, me, what, the truth. They told me the truth. The truth를 땡기고 싶어. They told the truth. 뭔 me? To me죠. To를 사용하죠. They told the truth to me. 그들은 나에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부 다 whom, what, whom, what, whom, a girl, what, 누구에게, 소녀에게 무엇을 편지를,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이 시계를,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새 컴퓨터를, 누구에게, 밥에게 무엇을 포스트카드를,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진심을. 전부 다 사용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말하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말하다, 영어를 사용하다. 영어를 사용하다. 그렇죠. Speak English죠. 더 크게 말하다. 더 크게 말하다. Speak louder. 이렇게 쓰이죠. Speak는 이런 표현들이 많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말했다. 내가 착하다라는 것을 할 때 쓰는 건? Say 뒤에 뭐 하는 뭐? 뭐 만드는 뭐? 것 만드는 대신이요. He said that I was kind. 뭐는 거죠? He said that.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말했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말하다는 뭐? Say that죠. 됐습니까? He said that 어쩌고저쩌고. Say는 주로 that죠. 몇 형식입니까? 그거 안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면 say는 몇 형식 만들어? 3형식 만드네요. 됐습니까? 저 speak English. speak 뒤에 뭐에 대한 대답? speak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부사. 그쵸? 그러면 이거 몇 형식이겠어? speak English는 3형식이죠. 목적어 하나. speak louder. loud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그쵸? 그럼 이거 몇 형식? 1형식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다 중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talk about이죠. talk about it. 나와 대화를 나누다. 나와 대화를 나누다. talk with me. 그렇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커튼이. 그래서 얘는 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전치사 좋아하지. 전부 다, 어? 전치사 왔네, 전치사 왔네. 다 몇 형식이야? 다 1형식이야. 그쵸?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얘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다 1형식이에요. 토크는 1형식밖에 안 되고. 됐습니까? 그럼 네 번째. A에게 B를 말해준다. A, B. Tell A, B.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ell B to A. To죠, to. 맞습니까? 그래서 tell은 예정식 동사? 사용식 동사. 그 다음 다섯 번째 형태.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라. 투부정사의 명형부 명사형부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는 몇 형식이다? 5형식이고 왜? 이 두의 행동은 주어가 텔 앞에 있는 주어가 하는 거야? 텔의 목적어인 A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목적격 보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건 좀 이따 설명하게 될 5형식이다. 그래서 말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형식 공부하고 있으니까? 4형식 하고 있으니까 말하다가 뭐야? Tell의 과거형 told me. They told me the truth. They told the truth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그렇죠? 말해줬다네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할머니가 누구한테 whom what 뭐했다 말씀드렸다. 그럼 여기에 말하다 동사는 speak입니까, say입니까, talk입니까, tell입니까? tell 밖에 못 쓰는 거고 시제는 그래서 my grandmother grandmommy라 할게요. 애니 빠졌네. grandmommy 뭐했다 told 했다 뭐에 대한 대답 품에 대한 대답 me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 a sad story a 빼면 틀리죠. My grandmom told me a sad story. 그럼 a sad story를 땡기고 싶으면 뭡니? My grandmom told a sad story 뭡니? to me였죠. 그러니까 다음 누가 케빈은 누구에게 훔에게 벤트에게 what을 그의 일본어 뭐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누가 뭐했다? 케빈이 뭐했다? 쇼도 했죠. Whom? Barry. What? Is? Kevin showed Barry his album. 그러면 his album 땡기고 싶어. 그럼 뭔 Barry? His album to Betty. 그렇습니까? 둘을 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책에 빠져 있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책에 뭐가 빠져 있었는가? 자, 이 문장을 예로 들게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규칙입니다. 자, a postcard.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얘가 it으로 바꿨을 때 she sent Bob it 할 수 없죠. 그렇죠? She sent Bob it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She sent Bob it 하면 누구에게 Bob에게 무엇을 그것을 뭐했다 보내줬다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절대 안 써요. 그렇게 절대 안 쓰고 그러면 어떻게 쓴다? She sent She sent 이게 it으로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만 한다? She가 뭐했다? Sent 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She sent Bob i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규칙은 뭘,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She sent it to Bob만 되고 She sent Bob it은 안 된대. 이걸 말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규칙은 우리가 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 무슨 규칙인지. 그래서 무슨 목적어가 무슨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뭐로 바뀐 경우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여정식으로만 표현한다. 삼형식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옛날엔 유명했는데 요새는 안 유명해서 안 틀어줄까 하다가 한번 틀어줄게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이거 오래 틀면 유튜브에 잘리기 때문에 짧게만 틀게요. 저작권이 노래 제목을 뭐라고 칠 것 같으냐 노래 제목 뭘 칠 것 같아
give it to me. 라는 노래가 있죠. 맞습니까? 자, 노래 제목이 뭐가 아니라 뭐야? Give me it이 아니고 뭐예요? Give it to me죠.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She sent Bob them. She sent Bob it. 이런 거 왜 안 쓸까? 말을 하다가 만 것 같아서 이상하게 끝나서 영 어색해서 Give me it이 안 어색합니까? Give it to me가 안 어색합니까?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요? Give me it, give it to me. 어느 게 자연스럽습니까? 어? Give it to me가 자연스러워요? Give me it이 자연스럽습니까? Give it to me가 훨씬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규칙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 하나 배운 거 있어. 그것을 켜다. Turn on. 그것을 켜다. It 넣어서 그것을 켜다. Turn on it이죠. 그렇죠? Turn on it이죠. 뭐 했습니까? Turn it on이어서 turn it on. Turn on it 하지 않죠? It이 끝에 가면 대명사가 끝에 가면 얘들은 어떻게 느낀다? 어색하게 느끼나 봐. 되게 어색한가 봐. Turn on them 하면 안 된대. Turn on them이 아니고 뭐? Turn them on 안 돼요. 대명사가 끝에 가면서 끝나는 건 별로 어색한가 봐.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리,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뭐로 바뀐 경우에 it이나 them으로 바뀐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얘를 뒤에 보내지 말고 삼형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노래를 보여줬어. 내가 들려줬어. Give it to me였어. Give me it 하면 안 돼. 됐습니까? Give me them도 안 돼. Give them to me야. Give them to me. 그것들 나한테 줘. Give them to me. 그거 나한테 줘. Give it to m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72로 갑니다. 이번에 뭐 아까 다 사실 설명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게 있네요. 1번 문제는 뭐가 있고 to가 있고 동사가 뭐라서 tell이라서 이번엔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for가 있죠. 동사가 뭐라서 make라서 그쵸? 이번엔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of가 있죠. 동사가 뭐라서 ask라서 그쵸? 그 다음에 4번에는 전치사 뭐가 있습니까? for가 있죠. 동사가 뭐라서 cook이라서 됐습니까? 요리해 줄라 그러면 돈 들고 시간 들고 노력 들죠. 그렇죠? 그럼 받는 사람에게 그냥 던져주는 거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해 주는 거야. 그렇죠? 만들어 줄라 그러면 뭐 들고 뭐 들어요? 돈 들고 시간 들고 노력 들죠. 그렇죠?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그래서 I가 usually tell 한다 이 말. 난 보통 얘기한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om입니까? What입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몇 형식이니까? 3형식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I usually tell what? Jokes. 무엇을? 농담을. 그 다음에 먼 my friends to my friends. 그래서 tell이니까 무조건 to가 아니야. 그렇죠? 듣는 사람이 뭐라서 to야? 듣는 사람이 My friends라서 to가 오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보통 친구들에게 농담을 해준다죠. 됐습니까? 그 듣는 사람이 뭐라서 듣는 받는 이가 누구라서 받는 사람이 My friends라서 그래서 to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뭐 여기 to가 와야 된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ade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입니까? What입니까? What 이죠? What? A doll. 그 다음에 born her daughter for her daught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인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녀의 딸을 위하여.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가 ask 한다. Can I ask? 제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이랬죠. Whom에게 what을 둘 중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뭐에 대한 대답? Ask.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what? Some questions. Some questions가 먼저 와야 되겠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몇 가지 질문을. What you
of you죠. ask니까 of you죠. 질문 받는 사람이 뭐라서 of? 질문 받는 사람이 뭐라서? 질문 받는 사람이 you라서. 그래서 you 앞에 뭘 쓴다? of를 쓴다. 무조건 ask 뒤엔 of를 써야 된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some은 무슨 뭐 하는 문장 속에 들어있습니까? 묻는 문장 속에 some이 들어가는 경우가 노멀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묻는 문장인데도 썸을 쓸 수 있는지는 선생님이 설명 많이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리가 쿡스 안 됩니다. 그렇죠? whom입니까? 그 다음 what입니까? what? what에 대한 대답 뭐? dinner죠. 무엇을? 저녁 식사를. 됐습니까?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받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요리에서 받는 사람. 그래서 받는 사람이 뭔데? his wife죠? 그쵸? 근데 his wife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뭔 his wife? For his wife죠. 그의 아내를 위해서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On weekends. 주말마다. 그래서 뭐 이 씨 아저씨는 저녁 식사를 what 무엇을 요리한다? 저녁을 요리한다. 왜? 그녀의 아내를 위해서. 언제? 얼마나 자주? 주말마다. 됐습니까? 그래서 cook은 for 쓴다. ask는 of 쓴다. make는 for 쓴다. 그 다음에 tell은 to 쓴다라는 거 익혀두시고요. 자, 돌아가서 이 묻는 데는 묻는 문장에 some 말고 원래 묻거나 또는 not이 있으면 any 쓰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떨 때 묻는 문장에도 some을 쓸 수 있죠? 익스펙테이션이 있죠. 그렇죠. 익스펙테이션. 그렇죠. 익스펙테이션이 뭐겠어? 기대죠. 기대. 그렇죠.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할 때? Yes. Yes. 제가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Yes라는 그래서 방금 이 강의에 얘기했던 권유나 청유의 질문이죠. 됐습니까? 썸을 쓸 수 있었죠. 자, He taught us mathematics. 지금 몇 형식이에요? He taught. 그가 가르쳤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이죠. 그 다음 뭐가 왔어요? what이 왔죠. 그쵸. 그러니까 whom 오고 what 왔으니까 지금 몇 형식인데? 4형식인데 그가 뭐 했다? he가 뭐 했다? taught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what에 대한 대답 뭐? 그래서 math라고만 쓸게요. 줄여서 math니까. 그 다음에 뭐너 쓰겠어요? 그쵸. 뭡니까? to us죠. he taught mathematics to us. 그래서 teach는 가르치는데 별로 힘 안 드나 봐. 그렇습니까? 그래서 못 쓴다. to를 쓰죠. 우리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그러면 내가 이번 내가 뭐 했습니까? I가 asked 했죠. 그렇죠? what 무엇을 ask 했습니까? question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뭔 힘? of 힘이죠. 그렇죠? I asked a question of him. 질문 받는 사람이 뭐니까? 질문 받는 사람이 힘이니까 그래서 이 앞에 뭐 썼다? of를 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누가 뭐 했다? 토니가 뭐 했습니까? 토니가 vote 했죠. what? some flowers를. 그렇죠? 그러면 사는데 뭐 들었으니까? 사는데 뭐 들었으니까? 돈 들었으니까 for me? for me. 나를 위해 사주는 거죠. 토니가 나를 위해서 꽃녀송이를 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디가 쿡도 했죠.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은 훔과 왓이죠. 사형식이죠. 근데 왓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전치사 달고 뒤로 가는 거죠. 주디가 쿡도 했다. what? 초콜릿 케이크를. 대충 쓰겠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그래서 머너스 요리해줬으니까 머너스. 그렇죠. for us였죠. 쿡은 for us죠. 준이가 우리들을 위해서 초콜릿 케이크를 요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전치사 뭐가 뭐 쓰는지 여러분들 꼭 익혀둬야 됩니다. cook은 for. 받는 사람이 우리기 때문에 for. 됐습니까? 받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by, be for A. ask be of A. teach be to A. to를 쓴다, for를 쓴다 이런 것들 익혀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문장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쓰래요? 두 개 쓰래죠? 그렇죠? send가 무슨 동사라서 샌드가 무슨 동사라서
수요 동사라서 그래서 매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되고 그다음 매정식도 된다. 사명식도 된다. 그래서 can you send 칸수가 적으니까 can you send whom? me what? 약간의 정보죠. 그렇죠? 그러면 묻는 문장이니까 여기 뭐 any information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any 대신 뭐 써야 될 느낌입니까? some을 써야 될 느낌이죠. 왜?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Can you send me some information? information 셀 수 없죠. Can you send me some information? 그러면 can you 너는 보내줄 수 있겠니? Can you send what? some information을 무엇을 해야 대한 대답이 먼저 왔으니까 이제 매정식, 사명식이죠. 뭡니? 주기죠, 샌드니까. 오케이, 하필이면 사주었다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형식 하라 했고 그 다음 받는 사람이 끝에 와 있으니까 얘는 사명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니엘이 뭐 했다? 보트 했다. 훔입니까? 왓입니까? 그렇죠. 사형식이니까 훔 and what? 어? 콘서트 티켓. Daniel bought a concert ticket이죠. 그럼 이제 사형식을 사명식 바꿀 거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오는 거죠. 누가 뭐 했다? Daniel이 뭐 했다? bought 했죠? whom입니까? what입니까? what이죠? 무엇을? a concert ticket을. 오케이, 사줬으니까 bon and for any죠.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보여줬네요. 보여줬는데 사형식 안 해요. 원래 사명식 하라 그랬으면 전치사 뭐 써야 됩니까? 투. 그렇죠. 투 써야 되죠. 근데 지금 사형식 하라 했으니까 투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 뭐 했다? 헬렌이 뭐 했다? 헬렌이 뭐 했다? 쇼도 했다. 그 다음 훔입니까? 왓입니까? 훔이죠. 훔? 훔? 미. 왓? 어? Pretty doll. Helen showed me a pretty doll. 됐습니까? 이래야지 누구에게 무엇을, whom에게 what을 이라는 사형식이죠. 그 다음에 사주었는데 하필이면 사명식이네요. 그렇죠? 그럼 전치사는 뭐 쓸 예정입니까? 받는 사람한테 for 쓸고 what 온 다음에 for whom의 순서죠.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누가 my sister가 뭐 했다? boat 했다. whom입니까? what입니까? what이죠? what? a ring. 그 다음에 boat니까 돈 들었죠? 그래서 what me? for me죠. this is the boat ring for me. 됐습니까? 그래서 a pretty doll.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it으로 바꾸면 Helen showed me it 하면 되겠죠? 좀 네라고 그러고 있죠. 그쵸? Helen showed me i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Helen showed it to me. 알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형식은 중요하게 얘기했는데요. 오형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뭘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냐. 자, give AB는 뭐였더라? give AB A에게 B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A는 B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call AB는 뭔 뜻이었어? A를 B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므로 A는 B입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오형식이라고 한대. 문장 속에 그래서 누가 어떻습니다? 얘랑 얘가 무슨 어였습니까? call이 콜이 있고 그 다음에 훔이나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주어를 설명합니까? 목적어를 설명합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그럼 보호가 될 수 있는 거는 보호는 뭐가 보호라 했으니까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보호라 그렇죠. 것이 것이라 되거나 그래서 보호는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무슨 시랑 무슨 시가 크게 있는데 어떤 시랑 것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어떤 시가 되는 경우는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가 뭐였더라? A를 뭐 A 어떤
make A 어떤이었죠? 그렇죠?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만드니까 so A is 어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she made me happy. she made me happy의 뜻은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거죠. so I was happy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라고. 그 다음 또 지금은 어떤 시가 목적격 보호인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call A, B. 그쵸?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가 뭐였더라?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말하다. 그니까 뭐였더라? 아, 수민이 막 생각하려고 막 고민하는 거지. 이거였죠? 그쵸?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했다? 톨드 했답니다. 누구에게? 유에게. 뭐 하라고? to do homework 하라고. 그럼 내가 말했죠? 누구한테? 너한테. 뭐 하라는 것을? 숙제하라는 것을. 그럼 네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그러면 so you 시제 과거니까 과거형 so you did homework. 그래서 너 숙제했다. 얘가 목적어죠? 얘가 원래는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입니까? 숙제하라는 것. 명사적 문법인데 얘가 원래 to 부정사 아래 뭐 들어있으니까? 동사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동사로서 새로운 문장 목적어를 뭐로 만들고 목적어를 주어 만들고 to 부정사를 뭐로 만들어서 동사 만들어서 해도 얘도 몇 형식이다? 오형식이다. 이게 뭐가 오형식인지 이런 설명들 선생님이 공들여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죠. 여기서 뭐 그렇죠. 여기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쓴다라고 막 이게 문법적인 용어야. 문법적인 용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want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원한다. ask A to do. 자, ask A to do 하면 내가 ask가 묻다가 아니라 그랬죠. ask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요청하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ell A to do 아까 이거 advise A to do니까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를 주어로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들어있던 동사를 주어와 동사 구조로 만들어서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오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전부 다 so를 해오라 그랬죠. 됐습니까? 문제 풀고 나서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elect의 뜻은 뭐든가요? elect의 뜻은 세우다라고 나오죠.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쭉 내려가면 뽑다라는 뜻도 있죠. 뽑다, 선출하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끊어 읽기 해보겠습니다. The members elected Peter Chaim and 있는데 누가 뭐 했대요? members가 elected 했대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om이 보이죠? 누구를? Peter를.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뭐 보입니까? 뭐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at 보이죠? 어? whom 다음 what 왔어? 이거 몇 형식이네? 4형식이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피터에게 그렇죠? 회장을 뽑아 주었다가 아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왜 4형식이 아니냐? 자 이걸 so를 해보면 뭐가 됩니까? so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so Peter was chairman.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지 봅시다. 그 회원들이 피터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므로 누구는 뭐였다? 피터는 의장이었다. 말 됩니까? 말 되죠.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라고. 알겠습니까? 문장 속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서 또 다른 문장을 쓸 수 있는 형식을 보고 오형식이라고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자, 보통 선생님들은 오형식을 설명할 요령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 그래서 자꾸 목적격 보호라고만 설명합니다. 근데 목적격 보호라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100%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형식을 설명한 나만의 방법, 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잘 봤더니 회원들이 피터를 의장으로 뽑았으면 그러므로 피터는 뭐가 되었다? 의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목적격 보호예요. 땅에 놓고.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야 여기까지 지우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지워버렸네.
그 다음에 The parents called their baby angel 이러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called 했대죠. 누구를? baby를. 그렇죠. 뭐라고? 그렇죠. 천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부모들이 아기를 천사야 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So, 그렇죠. their baby 시제 was angel. 그렇죠. 부모들이 아기를 엔젤이라고 불렀으니까 아기는 뭐였다? 별명이 뭐였다? 엔젤이었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오형식 문장이라고 여기서 목적했고 목적어인 their baby를 설명하고 있는 말에 밑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their baby의 정체가 뭐다? 엔젤이다. 됐습니까? 아이고 우리 꽃돼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또 지웠네. 아 이건 지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빨리 해야 됐어요. 마음이 급해서. 자 그 다음 My parents want me to study hard 네요. 누가 뭐 하면 됩니까? want 하죠. 그쵸? 뭐에 대한 대답? 죽음에 대한 대답 있죠.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at이죠. 뭐 하라는 것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을.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 so I 시제 그러니까 so I study hard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그쵸? 그러니까 예 me였던 목적어를 I라는 주어 그 다음에 to study hard 라는 to 부정사를 to 부정사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동사 들어있으니까 동사로 써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매정식으로 간다. 오형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목적어는 뭐죠? 미죠. 미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목적어 보호에 미칠 거라 했죠. 그래서 뭐? to study hard 투부정사의 명형부 명사적 용법으로서 명사니까 뭐 될 수 있다? 보호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명사보호죠. 이거 무슨 보호야? 명사보호야? 형용사보호야? 명사보호죠. 체험의 명사보호야? 형용사보호야? 명사보호죠. 됐습니까? 그 다음 This medicine made me sleep 입니다. 메디슨이 뭔지는 알죠? 약이죠? 누가 뭐 했답니까? made 했죠? whom? me 어떤 상태? sleepy 됐습니까? so I made 입니다. made so I was sleepy 됐습니까? 이 약이 나를 슬리피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어땠다? 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를 보고 메이드의 목적어라 그러고 이 슬리피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번에 슬리피의 뜻이 뭡니까? 졸린이죠. 졸린. I am sleepy 이렇게 씁니까? 여기 was sleepy라며. 이거 그럼 당연히 무슨 시겠어 이거. 어떤 시죠? 그럼 이번에 무슨 보호야? 목적격 보호인데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고 구조는 뭐다? make a 어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오형식이라고요.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그쵸?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숙제를 낸 것 같은데요? 아 숙제는 안 냈군요. 가르쳐줬군요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find가 무조건 찾다가 아니고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라는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몇 번 문제 때문에 가르쳐준 거예요? 3번 문제 때문에 가르쳐준 거죠. 됐습니까? 그럼 1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뭐 한다면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놈이 하나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녀석은 누구니까? I니까 누가 뭐 한다? I think. I가 think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im. 그쵸? whom에 대한 대답? him.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에 대한 대답? 뭐? a good teacher. so he is a good teacher. 그쵸? so he is a 내가 그를 좋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는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를 보고는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목적격 보 그렇지. 목적격 보호인데 뭐다? 형용사다 명사다? 명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2번은 절대 주어가 될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될 수 없는 건 누구고? 미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y sister. 그렇죠. My sister가 뭐 했다? My sister가 뭐 했다? Made 했다죠. 그렇습니까? Whom? Me. 어떤 상태? Angry. So? So I, 나의 시스터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I was angry. 그래서 나는 화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와 동사고 얘는 목적어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목적격 보호라 그러고 목적격 보호인데 명사야 형용사야. 그래서 이 구조가 뭐다? make a 어떤 됐습니까? 두 거 아니죠 이 친구야. 아, 어떤 일을 했나요? 잘 안 들려서.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에는 그거죠. 그렇죠? 주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죠?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I가 found 한 거죠? 그렇죠? I found what? The question. 그렇죠? The question의 상태는? Difficult.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 잘하라고 내가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I found the question difficult는 나는 질문을 찾았다가 아니죠? 내가 뭐 했답니까? 나는 일단 깨달았다죠.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라는 것을. So, the question was difficult. 그렇죠. So, the question was difficult란 문장이 숨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오형식이라고 하고, the question을 목적어라 하고, difficult를 뭐라 그런다? 목적격, 뭐라고 하고,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인 거죠. 됐습니까? 오, 수민이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면 4번 같은 게 주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죠? 그렇죠? 주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뭐? 그렇죠? 위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we should. 그렇죠? We should keep.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무엇을? The earth를. 그 다음에 clean. 그렇죠? 이 clean은 그러면 청소하다야 깨끗하니야. 그래서 구조가 뭐다? Keep a 어떤 so the earth should be clean. 그렇죠? 우리는 지구를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만 한다?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만 되니까 그러므로 뭐, 누구는 어때야만 한다? The earth should be clean. 지구는 깨끗해야만 한다.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동사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몇형식 문장이다? 오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자, 오형식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가르쳐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시컷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100% 사형식이랑 오형식이랑 헷갈립니다. 됐습니까? 사형식과 오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A는 B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오형식. 내가 그녀한테 선물을 줬어. 그럼 그녀는 선물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걔는 사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C. 여기서 칼질하게죠. 누가? 그러니까 누구를? 그녀를. 어떤 상태로? 슬픈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누구는 어땠다? 잠깐만. 누구는? 그러므로 누구는 어땠다? 우리말로 하면 돼. 그래서 누가 어땠다? 그녀는 슬펐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오형식 만들 거죠. 시제는? The news. 네? 시제는? 그래서 the news가 made 했죠. made whom? her. 어떤? said.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거랑 비교해서 그녀는 슬프게 노래했다도 만들어 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 선생님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녀는 슬프게 노래했다는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비교하겠고 이거 왜 하는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슬프게 자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 So the news made her sad so she was sad인 거죠. She was sad입니까? She was sadly입니까? She was sad. 그렇죠. 당연히 she was sad라고 해야지. She was sadly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누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충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는 advise A, 구조는 advise A to do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충고합니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그 책 읽으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충고합니다. 충고받는 사람, 누구? You. 무엇? To read the book. I advise you to read the book. 자, you가 내 충고를 잘 받는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면 so you read the book 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read the book이 이 문장의 무슨 뭐다? 목적격 보호고.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에릭은 우리에게 그 정도 방법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에릭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그 충동아리에 가입하라 는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에릭이 told 했죠? told whom? us. 그렇죠? 그래서 구조는 tell A, tell A 동작이죠. B가 아니고 tell A to do죠. 그래서 Eric told us to join the dance club. 그래서 we가 우리가 Eric의 말을 잘 들으면 시제 과거니까 we so we joined the dance club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형식. 그래서 예를 보고. 목적어가 행동이라서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 돌아가서 아, 그 소식은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the news made her sad죠. 그쵸? 근데 그녀는 슬프게 노래했다. 시제 과거. 됐습니까? 그녀가 노래했습니다. 시제 과거니까 she가 뭐했다? she가 sang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she sang sad입니까? sadly입니까? 그쵸. 됐습니까? 어 선생님 여기도 슬프고 여기도 슬프건데 왜 여기는 sad고 왜 여기는 sadly입니까? 자 얘가 하는 일 보면 sadly가 하는 일은 슬프게 그녀야 슬프게 노래했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니까? 하다 시를 꾸며주는 거죠. 얘가 하는 역할이 그녀의 상태가 아니고 그녀는 사실은 오늘 로또에 당첨돼갖고 기분이 엄청 좋아. 근데 그녀가 부르는 노래가 이별 노래야. 그렇죠? 가수야 직업으로. 직업이 가수인데 오늘 로또 많아서 기분은 좋지만 이별 노래 부르면 행복하게 부르면 되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의 상태가 슬픈 게 아니고 어찌 노래했다 이거는? 슬프게 노래했다죠.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하지만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누구의 상태야? 그녀의 상태죠. 예를 보고 뭔 명사라 그래? 그렇죠? 명사죠 어쨌든. 그렇죠? 명사를 설명하려면 것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무슨 시가 와야 된다? 어떤 시가 와줘야 된다. 해석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앤디는 그녀가 가수라고 생각했다. 실제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오형식도 만들고 아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자 이건 답이 두 개다 그러면서 오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고 근데 지금 오형식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형식으로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라는 것을 생각했다니까 구조는 뭐겠다? think A, B 하면 되겠죠? 그쵸? 시제는 과거니까 누가 뭐했다? Andy가 시제가 과거라니까 thought 했다. 누구를? 목적어인데 쉬겠습니까? her를 뭐라고? a singer. 이렇게 하면 이거 오형식이죠. Andy thought her a singer so she was a singer.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어 나 가수야 그랬으면 she was a singer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오형식.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해도 되죠. 누가 뭐 했다? Andy가 뭐 했다? thought 했다. 무엇을 그녀가 가수였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죠. 조금 여기 뭐 쓸까? 여기다 뭐 쓸까? 또 뒤에 자 그녀가 가수였다를 써볼게. 그녀가 가수였다 her she was a singer. 그쵸? 뭐만 세? 대한 대한독립만 세죠? 그쵸? 그럼 여기다 뭐 쓸래? 네 that이죠. 그쵸? and they thought that she was a singer. 이 that은 뭐하는 that이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고 그 녀석이 이 겉덩어리가 무슨 어가 됐을 때 목적어가 됐을 때 뭐 할 수 있다? 내가 발로 왜 했겠어? 뭐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도 그럼 이거는 몇 형식으로 똑같은 문장을 쓴 거야? what에 대한 대답 몇 개? 한 개. 그래서 몇 형식으로 똑같은 문장 쓴 거야? 3형식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5형식이니까 여기서 요구한 답은 이거겠죠. And it thought her sin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내가 손 씻기를 원했답니다. 그러면 일단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죠? 그쵸? 그럼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는 구조가 뭡니까? Want A. 얘가 어떤 동작을 하죠? Want A.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A가 뭐뭐 하?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명사 용법이죠. 명사 보호죠. 시제는? 과거죠. 그럼 그가 과거에 원했었다. He가? 과거라니까? wanted 했다. whom? me. 내가 할 행동? to wash my hands. 안 되겠죠. 아, he wanted me to wash my hands. 그래서 want A to do는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선 중요한 걸 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문법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를 배운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고 학생이 많이 쓰는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안 배우면 나중에 힘들어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중3 졸업하기 전까지 문법을 마스터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어렵지 않게 만들겠다 하면 지금 정말 해야 되고 제발 숙제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이거 예? 이거 학교가 하는 거